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은 제주시에 있는 서부두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부두는 동문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관광객이 주로 찾는 동문시장이나 올레시장과 달리 서부두는 현지인 비중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서부두의 특징은 첫 번째, 생선이 굉장히 저렴하다. 두 번째는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화된 오종들. 개중에는 대중의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맛을 아는 사람들만 아름아름 찾아먹는 고급 오종들이 다양하게 들어온다. 세 번째는 그날그날 잡혀 들어온 것을 팔기 때문에 싱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그날 판매되는 오종이 다릅니다. 계절에 따른 차이도 있고요. 이날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장마가 시작되었던 참이었습니다. 조업 상황이 좋지 못했는지 그렇게 다양하거나 큰 시야의 생선은 보일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제주도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한 번쯤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소개를 합니다. 일단 촬영 일자가 6월 말이긴 한데요. 그날그날 조업 상황에 따라 몇 종류가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하겠지만 한 8월까지는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오종이 대략 이렇더라 정도는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서부두에 오면 이렇게 항구가 자리하고요. 오전 7시 이전에 오시면 이렇게 경매하는 모습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엔 옥돔과 갈치가 강세고요. 민어도 종종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름엔 한치나 전갱이를 비롯해 좀 더 다양한 오종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아침 7시를 전후로 해서 운영되는 것 같고요. 일찍 오실수록 싱싱하고 좋은 생선을 구매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일단 입구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생선이 있는데요. 차유구, 뭔지 아시나요? 샛돔입니다. 현재선 돌병아라 부르는데요. 굽거나 조리거나 튀기거나 전천으로 이용되고 맛도 좋습니다. 이 시장의 특징은 대부분 한 짝이나 한 바구니 단위로 파는데요. 바구니는 대부분 만원에서 비싸야 2만원입니다. 일단 고등어는 씨알이 좋고 가격도 착한데요. 아직은 기름기가 적을 때입니다. 이런 건 배 활짝 갈라 소금 뿌려 구워 드셔도 좋지만 생물이니까 조림을 좀 더 추천합니다. 이 바구니당 얼마 주세요? 2만원. 2만원. 민어는 탕 끓여도 맛있고 다른 바구니보다 더 보약해 나오고. 제가 제주도에 살았다면 한 바구니 2만원인 이 민어를 사갈 것 같습니다. 민어회는 못 먹더라도 민어전, 민어탕으로 아주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 앞바다는 민어의 월동처입니다. 여름보단 오히려 겨울에 많이 잡히죠. 이때 사드셔도 맛있습니다. 여름의 제철인 보구치와 제주 깊은 바다에서 사는 황돔도 보이는데요. 이 황돔이 서울마트나 백화점에선 저만한 크기가 마리당 15,000원이 넘습니다. 명절 때 제수고기 장만할 때도 좋고요. 평소엔 굽거나 돔이 찜으로 드시면 아주 맛있는 생선이죠. 다음은 불볼락인데요. 볼락과 사촌인 이 녀석은 남도의 별미로 역시 소금구이와 열기탕의 일미입니다. 배에 갈라펴서 말린 건 황태국처럼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죠. 찜기에 쪄낸 뒤 양념장을 올려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독이 있는 것처럼 울긋불긋한 이 녀석은 살살치입니다. 제주에선 솔치우럭이라고 부르는데요. 매운탕에 마시는 오정이죠. 국물이 달아요. 오정이 참 다양한 제주도. 이렇게 알고 가시면 당장 사갈 게 눈에 보인답니다. 이번엔 다른 집을 살펴보는데요. 여기선 각재개라고 부르는 전갱이. 씨알이 좋은데 한 바구니에 10,000원. 참 고등어 인기에 눌린 전갱이가 최근 미식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그 이유는 고등어처럼 너무 기름지지 않으면서 적당히 고소하고 담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갱이 회나 초밥이야 뭐 고급 스시야에 단골인 만큼 인기가 많은데요. 시장에서 파는 선어는 무조건 배 갈라서 활짝 펼친 뒤에 미리 소금을 뿌려서 고등어 자반처럼 구워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제철은 여름부터 초겨울까지 이어지고요. 영양가도 고등어만큼 높아 자라나는 아이들은 물론 성인병을 예방해야 하는 40, 50대 이상인 분들에게도 도움될 만한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옆은 양태, 보통 장대라고 하죠. 그런데 평소 보던 장대와는 약간 다릅니다. 잘 보면 몸통에 검은 반점이 흩뿌려져 있는데요. 이 녀석의 표준명은 까지 양태로 양태보단 남방귀 오종이고 크기는 일반 양태만큼 크게 자라진 않지만 조림이나 탕감으로 맛있는 생선입니다. 제철은 봄부터 여름까지고요. 사실 서부두의 가장 큰 효자 품목은 제주산 갈치인데요. 지금보단 9월 이후가 더 기대되는 품목이죠. 대신 지금은 여름에만 반짝나는 한치를 사가는 것도 좋겠지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오징어인데요. 요즘 마트에서 오징어 좀 사려고 하면 금값인데 여기선 한 짝에 3만원.
물론 이 가격은 1년 내내 고정이 아닙니다. 어획량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아니면 똑같이 3만원에 팔더라도 시야가 마리수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무조건 풀매수입니다. 여기서도 다 손질해주지만 일단 사면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때그때 꺼내드시는 거죠. 지금처럼 싱싱한 건 오징어 통찜도 가능하고 아니면 오징어 버터구이, 오징어 묵국, 오징어 튀김, 오징어 볶음, 오삼불고기, 심지어 저런 건 깡깡 얼렸다가 1년 이내에 회로 썰어 먹어도 될 선도입니다. 초콜릿색이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얼음에 보관되면 저렇게 되니까요. 이건 모두 전갱인데요. 가운데 것은 못해도 50cm는 좋게 될 것 같은 대형 전갱입니다. 아, 갑자기 구워 먹고 싶어지네요. 다음은 갈치. 많이들 사가시죠? 포장해서 택배로 붙이고 가격 한번 알아볼까요? 두무대기 5만원. 이거야 언니 제일 큰거 이거 사시면 4만원만 받을거라. 빛깔 보니 당일 잡힌 생물갈치인데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이게 손질 어디서 해주죠? 손질은 내가 해드릴건데. 아 그래요? 붙이실라? 붙이는거 그럼 내가 썰어서 저리 갖다주면 거기서 포장비 받고 포장해줘요. 아 그래요? 손질과 포장, 택배비는 대략 2만원대 중반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고 부모님께 붙여드리면 좋겠죠. 살아있는 한치는 이거 어떻게 팔아요? 살아있는 거는? 키로에 3만원. 키로에 3만원. 키로에 3만원이면 3마리 들어가려나? 이거 다 하면 2키로 돼. 2키로 돼요. 2키로. 아 이거 다 하면요? 지금 보시는 건 우럭인데요. 예? 이게 우럭이라고요? 맞습니다. 제주도에선 쏨뱅이를 우럭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 먹는 우럭은 제주에선 뭐라 부르냐? 그것도 우럭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정식명은 쏨뱅인데요. 크기가 작아서 보통 매운탕감으로 쓰기 좋아 보이는군요. 쏨뱅이 매운탕은 횟집에서 마무리로 나오는 일반적인 매운탕과는 달리 기름기가 적고 국물이 맑아내서 아침에 해장용으로 시원칼칼하게 해서 드시기 좋습니다. 한마디로 어우 개운해 이 말이 나오는 매운탕이란 거죠. 자, 5월에서 7, 8월까지 제주산 자리돔이 제철을 맞이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큰 거라 뼈째 썰어 드시기보다는 조림이나 구이용이 알맞습니다. 옆에 분이 작은 자리돔을 잘 고르셨는데요. 저런 건 뼈째 썰어 물에로 먹기 딱 좋습니다. 가격은 3만원 주고 두 바구니를 구매하는 모습이죠. 이번엔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는데요. 여기선 고등어 전갱인가 주력이고 몇몇 독특한 생선도 눈에 띕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녀석은 참장어나 하모로 불려지는 갯장어입니다. 이빨이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성질머리도 굉장히 사나운데요. 갯장어는 장가시가 많아 칼집을 촘촘히 줘야 하는 등 손이 많이 가지만 이거 한 마리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갯장어 샤브샤브를 즐기기엔 충분할 겁니다. 이게 전문점에서 드시려면 가격이 상당한 고급 버전이거든요. 찌개도 8개, 고등어도 8개, 10,000원. 가세요. 8개 10,000원씩 각지기도 8개. 지금 보시는 건 제주도 앞바다에서 주로 잡히는 표준명 꼬치고기입니다. 제주 사람들은 고질맹이라 부르는데요. 배 갈라 펼친 다음 소금 뿌려 드시면 맛이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는? 그 배 갈랑 구이하고 조림도 하고 미역랑 국물이기도. 요건 갑오징어인데요. 갑오징어 2개에 15,000원. 그리고 여름에 서부도 찾으면 꼭 사갈 것 갈치도 있지만 바로 한치죠. 안 그래도 오징어가 금값인데 그보다 더 맛있고 귀하다는 제주 한치가 한 상자에 3만원이라면 일단 사서 냉동실에 넣어뒀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시면 좋습니다. 이용은 오징어와 동일하고 해요. 손도만 좋으면 최대 1년까지 깡깡 얼렸다가 썰어서 회로도 드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한치가 잘 나지 않는 비수기 때 작년에 잡아다 넣어둔 냉동 한치를 썰어다가 물회로 말아내잖아요. 한치와 오징어가 이래저래 뒀다 먹기 참 좋은 수산물입니다. 다음 가게는 파는 것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배 쪽에 점 보이시죠? 점다랑어입니다. 제주에서는 홍가스라 부르고요. 아래쪽은 3에서 5kg 정도 나가 보이는 참다랑어입니다. 이렇게 생물로 들어온 건 왜 참치 전문점에서 내는 생선조림 있잖아요. 참치조림 이게 맛있고 남는 뼈와 대가리는 묵은지와 같이 끓인 김치찌개가 일품이죠. 점다랑어도 이용은 비슷한데 대신 손도가 빨리 저하됩니다. 그러니 내장부터 제거하고 토막내서 가져가면 되겠네요. 참치는 어떻게 팔아요? 참치? 만원. 만원이요? 이쪽 거는요? 다 만원. 예. 만원. 부시리 아니 히라스. 히라스. 방어하고 저 히라스. 방어는 겨울에 먹고 여름에. 아니 개매.
사실 부시리가 히라스인데 이 아저씨는 다른 줄 아나 봅니다. 이게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의 몇몇 상인분들도 히라스란 말이 입에 붙어서인지 히라스 히라스 하는데 여기다 대고 부시리라고 하면 부시리 아니고 히라스지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자, 여긴 한치만 파는데요. 손질된 것도 있고 통한치도 있습니다. 저 통한치는 통찜으로 먹기 딱 좋아 보이네요. 가격은 바구니고 짝이고 간에 무조건 10,000원입니다. 자, 방금 각자기가 휙 하고 지나가는데요. 대전경이나 말린 거라 저걸로 조림이나 찜해 먹으면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에선 또 특이하게도 국으로 먹는 문화가 있죠. 각자기국, 갈치국. 여긴 수요 버시장입니다. 포장된 갈치와 옥돔을 주로 팔고요. 전복이나 소라, 그 외에 횟감용 화로를 파는 곳인데요. 지금은 영업 개시 전이라 썰려갑니다. 냉장고엔 고등어 자반과 갈치 등이 기본으로 있고요. 여기 판매하려고 둔 갈치인데 씨알은 사지가 조금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들어온 갈치들이 대체로 굵직한 씨알은 안 보이는데요. 물론 이런 것도 대형마트 가면은 특대 사이즈라 팔지만 제주도에 왔으면 못해도 어른 손바닥만한 갈치를 사는 게 좋긴 하죠. 그러려면 한 10월 이후에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도 갈치를 구매하면 다 손질하고 진공 포장까지 해서 택배로 붙여줍니다. 수조를 보면은 바닥엔 제주산 양식 광어들이 깔려 있고요. 참돔이랑 벤자리가 보이는데 요 벤자리는 지금 처리하면 드실 수 있는 햇감입니다. 참고로 벤자리는 살이 금방 물러져서 숙성회보다는 활회로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어차피 여긴 다 활회를 파니까. 그런데 포장을 하면 가급적 빨리 드시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주 서부도 수산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이렇다 할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아침부터 혼잡한 길가에 노상주차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몇몇 상인분들은 투박하기도 하고 안 살 거면 비키라 하고 사진을 찍는 것도 달갑지 않게 여기시는데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팔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빨리 팔고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메리트는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얼마나 찾아가실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이분들의 퇴근 시간을 일찍 당기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맛있는 생선 많이 알아보고 저렴하게 사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